혹시 미자라고 혹시 아세요? 네, 알아요. 김태환 씨랑 결혼을 하셨는데 네네. 궁합이 어떤지? 일단 미자 씨를 보면 이분 성향은 내 가족이라면 끔찍하게끔 그 울타리에서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을 만큼의 너무 강해요. 그러니까 내 신랑도 뒷수발을 참 잘해주는 분이고 내 집안에도 뒷수발을 엄청 잘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김태현 씨 사주 또한 내 아내라며 끔찍해요. 내 가정밖에 모르는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. 그러니까 둘이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잘 맞겠어요. 궁합 좋다? 예, 궁합 좋아요. 좋은데 이분이 내년 수전에 내년에 부모궁에서 조금 우환이 들어와요. 그 소리는 아버지가 되셨는지 어머니가 되셨는지 조금 내 몸에 병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거든요. 그 부분적인 것만 조심을 하시고 나면 괜찮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또한 김태현 씨가 내년 수전에 내 후년 수전에 잘못했다가 금전으로 손재를 볼 일이 뚜렷하게 있어요. 미리미리 막을 갈 부분은 좀 막아 가셨으면 좋은데 막아가지를 못하신다 하면 조금 방송에 안 좋은 소리를 조금 구설을 탈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적인 것만 조심을 해놓고 나면 이분들은 이별수가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한 아마 앞으로도 잘 살 걸로 제 점사로는 그렇게 나옵니다.